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? 제 꿈은 진짜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먹어보는 것입니다. 여러분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전주 비빔밥이나 부산 밀면을 먹을 수 있으면 호남도 사람이 평양냉면을 먹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한국이 통일됐다면 저는 서울역에서 북쪽으로 가는 기차의 첫 번째 승객이 되고 싶습니다. 와! 와! 와, 이거 좋다. 아, 이거를 외국인이 얘기하니까 뭉클하네요. 진짜 멋있다. 진짜 에바 씨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유력 씨. 네.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네요. 네. 정말 그러면 외국인 친구들한테 가게 되면 한국에서 못 들어본 걸 들을 수 있어요. 한국에서는 사우스 코리아, 노스 코리아 뭐 이렇게 네. 나눠지잖아요. 근데 외국인들은 그냥 코리안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하나 된 그렇죠. 그 코리안이라는 게 되게 듣기 좋고 너무 편하고 그래서 더 좋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 친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는 게 내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. 이전에 북한에서 왔을 때는 저하고 아예 레벨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. 거의 네. 뭐 세상이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화를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.